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2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나의 자녀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쓰는 것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죄를 짓지 않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누가 죄를 짓더라도 아버지 앞에서 변호해 주시는 분이 우리에게 계시는데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시니 우리 죄만 위한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참으로 알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사람은 거짓말쟁이요. 그 사람 속에는 진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그 사람 속에서는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참으로 완성됩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음을 압니다. 하나님 안에 있다고 하는 사람은 자기도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과 같이 마땅히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요즘 최근에 들려오는 소식이 참 많이 무겁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또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여러 가지 어려운 힘든 시기를 지금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루에도 그래서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경우들이 참 많지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만 해도 괜찮았다가 또 오전을 이렇게 보내다 보니까 마음이 확 이렇게 무너지고 그런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과 같은 그런 심정이 들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상황이 조금이라도 이렇게 나아지는 기색이 보이면 그럼 좀 나을 텐데 여전히 상황은 요지부동 변하지가 않고 오히려 더 악화되는 것 같으면 믿음도 잃어버리게 되고 기도할 힘도 놓치게 되고 주님도 점점 주님도 놓치고 멀어지게 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이럴 때 어떻게 기도하고 무엇을 붙잡아야 할까? 이렇게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또 맥추감사주의를 보내고 있어요. 맥추감사절로. 첫 열매를 드리는 감사절로 그 첫 열매가 어떤 의미일까요? 이스라엘에서의 첫 열매는 전부를 의미해요. 전부를 드린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전부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돌보아 주시는 은혜를 믿음으로 그렇게 먼저 드리는 시간이 바로 이 첫 열매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주님이 역사하시는 순서에 대해서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그 속에 담겨 있는 주님의 뜻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은 어려운 상황을, 그 상황 자체를 먼저 바꿔주시는 경우도 있으시지만 실제로 많은 경우는 어려운 문제를 먼저 바꾸시기보다 내 속에 역사하셔서 나 자신을 바꾸시기를 원하세요. 주님은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믿음이 바뀌고 믿음이 변하고 마음이 바뀌는 것이 훨씬 우리 영혼에게 유익하고 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왕기하 6장 말씀에 아주 유명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람 왕이 선지자 엘리사를 죽이려고 아람 군대를 데리고 엘리사가 있는 성을 둘러쌉니다. 도단성을 포위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기마와 병고로 무장된 그 아람 군대가 밤을 틈타서 그 성을 포위했어요.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엘리사의 종이 그 모습을 보고 화들짝 놀라서 스승인 엘리사에게 뛰어갔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아주 평온했어요. 엘리사가 그럴 수 있었던 이유가 어떤 것이죠? 보이는 아람 군대, 그것과 비교가 안 되는 하나님의 천군 천사, 그러니까 불말과 불병거가 이미 가득하다라는 것을 그가 믿고 그 믿음으로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그 위기보다 더 크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지키고 계신다, 지금 여기에 주님이 계신다라는 믿음이 분명했던 거예요. 그 믿음으로 상황을 이해했기 때문에 똑같은 것을 봤지만 요지부동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지 못했던 엘리사의 종은 불안하고 두려웠어요. 그래서 엘리사가 종을 위해 기도해 줄 때 그의 믿음을 위해서 실은 기도를 해준 거예요. 이 종이 주님 제가 보고 있는 것과 똑같은 것을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간구한 것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그 형편과 상황이 바뀌면 마음도 편하고 훨씬 이로울 것 같지만 그런데 문제가 해결되는 것보다 훨씬 놀라운 복이 여러분 자신의 믿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마음이 변하는 거예요. 내가 변하면 그때부터는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아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엘리사처럼. 그 믿음이 달라지면 주님을 향한 신뢰가 깊어지고 그 신뢰로 주님이 언제나 어디서나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그러니 나는 염려할 게 없다. 나에게 허락하신 오늘이라는 하루를 신실하게 살아가면 주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면 그러면 충분하다. 마음이 흔들리지가 않고 마음이 주의 평강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지혜로운 기도는 주님 문제를 없애주세요. 이 상황을 빨리 모면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보다 주님 제 믿음을 바꿔주세요. 저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세요. 주님 제 마음을 뒤집어 주세요. 이 기도가 정말 지혜로운 기도예요. 주님은 우리의 어려움에도 당연히 관심이 있으시지만 그보다 여러분의 영혼, 그 여러분의 영혼에 유익한 것이 정말 주님의 관심이세요. 사실 돌아보면 여러분 힘들지 않은 때가 있었을까요? 없습니다. 없었어요. 우리가 그 망각의 은혜를 입어서 그렇지 다 잊어버려서 그렇지 지나고 나니까 그게 가볍게 느껴져서 그렇지 힘들지 않았던 순간은 없었습니다. 그러니 문제가 문제로 여겨지지 않는 것이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큰 은혜예요. 근데 이 우리에게 이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도우시고 이루시도록 그렇게 중보하시고 실제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성령님.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성령님을 약속하셨죠.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그리하면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셔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계시게 하실 것이다. 그는 진리의 영이시다. 세상은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므로 그를 맞아들일 수가 없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다. 그것은 그가 너희와 함께 계시고 또 너희 안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다. 주님은 아버지께 돌아가셔야 한다고 내가 이제 떠나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대신 보혜사이신 성령님을 보내실 것이다. 아버지께서 우리와 그분은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분이시다.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었던 제자들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하늘이 무너질 만한 일이죠. 주님이 떠나가는 것, 주님이 돌아가신다는 것은 주님이 이 같은 공간 안에 없다는 것은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최악이었습니다. 최악. 옆에 계셔야 자기들을 이끌어줄 수가 있고 또 옆에 계셔야 안정감을 느낄 수가 있고 옆에 계셔야 자기들을 지켜주고 가르쳐주시고 인도해 주실 수 있고 또 미래를 보증해 주실 수 있는데 옆에 계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주님이 떠나고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최선이셨어요. 진리의 영이신 이 성령께서는 육신의 제약을 받지도 않으시고 시간과 공간에 그런 제약을 받지도 않으십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실 수 있는 분, 옛날이나 지금이나 앞으로 미래나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주님도 자기가 떠나는 것이 너희들에게,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들에게 유익하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이 맥주감사주일인데
이 맥추는 보리 추수를 한 뒤에 드리는 감사절이죠. 그 한자 그대로 보면. 근데 하나님은 왜 맥추절을 지켜야 한다고 했을까? 성경이 말하는 맥추감사절은 사실 이 보리 추수의 개념은 아닙니다. 첫 열매에 대한 감사예요. 맥추절이라고 근데 번역한 이유는 히브리어 성경을 성경에서 이 첫 열매라는 말을 우리나라식으로 번역할 때 한국교회가 맥추로 번역을 그렇게 하는 것이 이해하기 편하다 싶어서 그렇게 번역한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하나님이 이 맥추절을 지키라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죠. 출애굽기 23장 16절 말씀,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3대 명절이 유월절과 맥추절과 수장절입니다. 근데 유월절 많이 들어봤죠. 무교절이라고도 하는데 구원의 의미를 담고 있어요. 출애굽할 때 열 번째 재앙, 처음 난 것의 죽음의 재앙이었는데 하나님의 백성만큼은 그 재앙을 지나갈 수가 있었어요. 넘어갈 수가 있어요. 있었어요. 양의 피를 문지방 문설주에 바르면 그 죽음의 사자를 피해서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은 구원받았어요. 그러니까 무교절 기간 동안에 무교병을 먹으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영원히 너희들이 기억해야 된다라고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 유월절 속에 담긴 의미가 죽을 수밖에 없는, 영원히 죄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의 은혜를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셨어요. 그리고 그 피를, 그 예수님의 그 보혈의 공로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라는 사실을 믿는 그 믿음만 있으면 너희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영생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이 이 약속을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유월절 속에는 이러한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을 유일한 길,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이 맥추절은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리며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소유라고 고백하는 그런 절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맥추절에도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데 바로 성령이 강림한 그 성령 강림을 이 맥추절이 가리키고 있어요. 사도행전 2장 말씀을 보면 마가다락방에 120문도가 성령을 받는 유명한 장면이 이제 나오는데 그때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이 마가다락방에서 약속하신 주겠다 주시겠다 하신 약속하신 성령을 그들이 다 받게 된 것이죠. 근데 이 맥추절은 유월절 이후에 일주일이 일곱 번 지난 후 지켜져서 칠칠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맥추절의 다른 이름을. 또한 7주간을 다 지키고 난 다음에 50일째 되는 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고 해서 오순절이라고도 불러요. 근데 오순절날 신약시대 신약성서의 오순절날 어떤 일이 일어났죠? 성령님이 임하셨어요. 성령님이 강림하신 날이에요. 주님은 이미 구약시대에 맥추감사절기에 성령을 주시기로 작정하셨어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이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을 주님으로 여러분이 고백하고 있다면 성령님이 그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맥추감사주일 얼마나 우리에게 또 감사한 날입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리는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계시다는 거예요. 부인할 수 없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먼저 우리가 분명하게 믿을 필요가 있어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 내 안에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 그 성령께서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은 성령이 정말 나를 주장하시고 사로잡아 주셔서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이슈예요.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충만함을 자칫 오해해서 어떤 능력을 행한다거나 은사를 행한다고 그렇게 오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뭐 병고침의 은사, 예언의 은사, 뭐 통변, 뭐 방언, 신유의 뭐 여러 가지 은사들, 귀신을 내쫓는 은사, 그러니까 이런 은사들은 교회의 덕을 세우고 공동체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때때로 허락하시기도 하십니다. 근데 정말 성령의 역사에서의 중요한 것은 변화예요. 변화. 변화. 믿어지는 변화. 마음이 뒤집어지는 변화. 말씀이 믿어지는 역사. 그래서 내 심령에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 품어지고 용서가 되어지고 악한 일이 끊어지고 평안과 기쁨이 있고 성령께서 허락하시는 애통한 마음이 들고 이러한 변화가 나타나는 것이 정말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이 이 성령 충만은 어떤 특정 사람에게만 나타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정말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안 주시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고 주시고 싶어도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약속하셨어요. 주시려고 해도 구하지도 않고 주시려고 해도 우리의 마음에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니 주실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기도 제목의 우선순위는 어떤 것이에요? 가장 먼저 기도하시는 기도 제목이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을 정말 구하십니까? 이렇게 중요한데? 여러분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 보신 적 아마 다 있으실 것 같아요. 신앙생활을 하신 경험들이 있으시다면. 근데 기도의 1순위가 성령 충만이십니까? 정말 성령 충만을 간절히 원하세요? 사실 성령 충만이 없다고 한다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사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주의 일을 감당할 때는 물론이고 일상을 살아가고 허락하신 관계와 소통하고 교제할 때도 이 성령 충만이 없으면 성령으로 하지 않으면 무너지고 또 무너지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어느 순간 주의 영광이 아닌 내가 드러나기를 원하고 시작은 성령으로 시작했을지 모르지만 어느 순간 내가 나도 모르게 그거 성령 충만을 놓쳐서 내 영광을 위해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고 성령 충만이 없으면 칭찬받지 않으면 누가 인정해 주지 않으면 마음이 서운하고 그래서 낙심하고 소진되고 번아웃이 됩니다. 정말 충만함, 성령의 충만함을 여러분들이 간절히 구하셔야 돼요. 이걸 갈망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도대체 간절함은 무엇이고 갈망은 어떤 것일까? 이거에 대한 우화가 한 가지 있습니다. 어느 청년이 세상이 말하는 성공, 돈 많이 벌고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힘이 있는 그런 성공하고 싶은 사람, 성공에 대한 아주 심취해 있었어요. 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가 스승을 찾아가서 스승님, 제가 어떻게 하면 스승님과 같은 성공을 할 수 있을까요? 스승님 반열과 같이 그 수준에 제가 오르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전 너무 그것을 갈망합니다. 스승이 이야기를 듣다가 자네 정말 그러면 내일 새벽에 바다 앞으로 새벽 일찍 같이 그 시간에 나오게. 아, 제자가 너무 좋다고, 청년이 너무 좋아서 그 시간에 맞춰서 나갔어요. 새벽에 나가서 스승이 다시 묻습니다. 정말 간절히 원하냐고. 예, 제가 너무나도 원합니다. 저 성공하고 싶습니다. 스승이 그러면 자네 그 물속으로 저기 있는 바다 물속으로 들어가게나. 조금 이해는 되지 않았지만 스승이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들어갔어요. 허리가 차오르고 어깨를 넘어서고 거의 목을 넘어섰을 때쯤, 아니 성공하고 이게 무슨 관계인가? 나는 성공하고 싶다고 했지 수영 가르쳐달라고 한 게 아닌데,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스승은 멈추지 않고 계속 들어가라고 해요. 제자가, 이 청년이 도저히 이건 아니다 싶어서, 스승님 지금 이 방법은 제대로 된 방법이 아닙니다. 당신의 방법이 틀린 것 같습니다. 저 돌아가겠습니다. 거기서 소리를 쳤어요. 스승님, 아, 자네 간절히 성공하고 싶다고 하지 않았는데 그 방법을 지금 알려주려고 하는 건데 이제부터 가르쳐 주겠네. 그때 스승이 청년 머리를 잡고 물속으로 힘껏 찍어내려 눌렀습니다. 숨을 못 쉬죠. 올라오려고 하면 있는 힘을 다해서 숨을 못 쉬도록 그렇게 물밑으로 넣었어요. 살기 위해 몸부림쳤지만 더 강한 힘으로 위에서 밑을 눌렀어요. 거의 기절할 직전에 스승이 물에서 건지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자네가 방금 숨을 쉬고 싶은 그 심정, 그게 간절함이네. 그게 간절함. 정말 간절히 원하고 있나? 제자가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물에 빠져본 경험 있으세요? 뭐 이런 경험은 아주 특별한 경험이어서 없으실 수도 있겠고, 아니면 심한 운동을 하셨거나, 뭐 운동을 안 하다가 무리하게 하셨거나, 땀을 심하게 흘렸거나, 그럴 때 어떻죠? 그럴 때 호흡이 아주 가파릅니다. 호흡이 가빠요. 얼마나 숨이 그리운지 몰라요. 얼마나 목이 마른지 모릅니다. 그 물 한 모금만 마시면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그것이 생각나는지 몰라요. 그때 그 순간 여러분 돈이 생각이 나십니까? 그때 그 순간 내가 이루려고 하는 성공이 생각이 나십니까? 권력이 생각이 나십니까?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죠. 물 한 모금, 편안하게 숨 쉴 수 있는 그 숨 한 모금, 그것만 생각해요. 그것만 생각나요. 다른 어떤 것이 생각이 안 난다는 거예요. 바로 이 생수 한 모금을 원하는 심정, 산소가 공급되어서 숨 한 모금 제대로 쉬고 싶은 그 심정, 그것이 간절함이고 그것이 갈망이에요. 갈망. 온 마음과 힘을 다해 집중하는 상태. 그래서 다른 어떤 것이 생각이 안 나는 상태가 바로 간절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을 간절히 구해보셨어요? 숨 쉬는 것만큼, 물 한 모금을 마시는 것만큼 간절히 난 구한 적이 있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간절하면, 정말 그 대상을 간절히 구한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어느 특정 순간 한 번만, 어느 때에만 딱 구하고 끝이 납니까? 그렇지 않죠. 쉬지 않고 구합니다. 쉬지 않고. 반복해서 구해요. 반복해서. 문제를 앞두고 있거나 감당할 일이 있을 때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구하고 언제나 구해요. 아침에 눈 떠서 잠자고 일어나서 성령 충만을 구하고, 하루의 시작을
하면서 성령 충만을 구하고, 직장에 가서, 일터에 가서 성령 충만을 구하고, 친구를 만났을 때, 내가 관계하기 어려운 사람을 만났을 때, 그 만나기 전 성령 충만을 구하고, 하루를 마무리할 때도, 가정에 있을 때도 성령 충만을 구할 수밖에 없어요. 간절히 정말 구하고 있다면. 이것이 성령 충만을 간절히 구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형편에 따라서 말씀을 준비하다가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신앙의 형편에 따라서 성령 충만이 얼마나 놀라운지 모를 수도 있고, 또 이 일에 있어서 눈이 열리지 않아서 영적인 깊은 침체와 또 묶임 가운데 있어서 성령 충만함이 아주 멀게만 느껴지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원하지만 또 성령 충만을 정말 갈망하지만 마음에 계속 답답함만 몰려오고 있는, 그 답답함이 자리하고 있는 분도 또 있으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난달에 선한목자교회 모든 목사님들, 사모님들이 부부 수련회를 다녀왔습니다. 수련회 주제가 부흥을 갈망하라였습니다.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이제 저희도 수련회 준비하기 가기 전에 많은 것을 준비하고 몇 번의 모임을 함께하는 모임, 전체가 모이는 모임, 조별 모임을 하고 나서 그 다음 이제 수련회를 가거든요. 목사님, 사모님들 전체가 모여서 기독교 역사상에 일어났던 부흥에 대해서 공부하고 그 순간순간 역사하셨던 성령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아, 부흥의 중심에는, 언제나 변화의 중심에는 성령께서 있으셨고 그 성령은 갈망하는 자를 통하여 일하셨구나. 그 흐름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목사님, 사모님 한 분 한 분이 주님을 만난 이야기를, 또 부흥에 대한 갈망을 A4용지 한 페이지에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록한 것들, 꽤 많은 양이죠. 나를 제외한 다른 모든 분들의 목사님, 다른 모든 목사님들, 사원님들의 그 한 페이지에 주님 만난 이야기와 부흥에 대한 갈망을 다 읽고 수련회에 가는 것이었어요. 저도 읽다 보니까 정말 목사님, 사모님 한 분 한 분이 똑같이 성령을 갈망하고 부흥을 소망하고 있다는 것이 믿어졌어요. 다 같은 마음이시구나. 다 같은 마음이시구나. 그러면서 그냥 문득 드는 생각이, 아, 그러면 성령의 역사가 이렇게 시작될 수 있겠구나. 그런 믿음이 들었어요. 수련회 밤에 이제 연합으로 기도하고 개인으로 기도하는 시간이 이렇게 이어졌는데, 주님이 저를 계속해서 깊은 기도의 자리로 이끌어 주신 것이 느껴졌어요. 성령 충만을 원하고 구하지만 내가 정말 그렇게 간절히 구했나? 라는 것에 대한 회개가 터지고, 제 마음의 안에 있는 이 답답한 문제, 제 안에 있는 저도 알지 못하는 이 깊은 좌절과 답답함을 주님이 드러내시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시는 성령의 애통하심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성령을 구했어요. 기도하면서, 성령님, 제 안에 임하여 주십시오.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십시오. 임재하여 주셔서, 저를 사로잡아 주셔서 이 답답함이 좀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영적인 침체가 있다면 여기서부터 저도 나오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하다가 문득 주님이 떠오르게 하신 장면이 있는데, 부활하신 주님이 베드로를 찾아가시는 장면, 너무 유명한 장면이잖아요. 부활하신 주님이 베드로를 다시 찾아가셔서 그를 일으키시는 장면이에요. 주님이 베드로를 찾아가서 고기를 잡게도 하시고 같이 조반을 나누시고 난 다음에 질문하시지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럼 내 양을 먹이라. 또 물으셔요.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 양을 치라. 네가 나를 정말 또 사랑하느냐? 이 많은 사람들 중에 네가 정말 날 사랑하느냐?
예,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하는 것을 주님이 알고 계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이 장면이 떠오르는데 처음에는 왜 떠오르는가 이 장면이. 그리고 계속 기도를 이어가다가 깨닫게 하셨어요. 아, 지금 나보고 주님은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베드로가 주님께 사랑 고백했던 것처럼 그렇게 고백하라고 하시는 거구나. 아무 기도도 하지 않고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아무 기도하지 않고 다른 어떤 뭐 말도 붙이지 않고 30분 그 시간을 계속 이어서 넘어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 기도만 계속 고백했어요. 그렇게 고백하는데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 건지, 왜 이렇게 애통함이 밀려오는 건지. 여러분, 베드로가 주님 사랑한다고 했을 때 그 사랑의 깊이가 주님에 비하면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주님하고 비교했을 때 그 사랑의 그 깊이가 얼마나 보잘것 없었겠어요? 얼마나 작고 연약합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 고백을 다시 믿어주세요. 보잘것 없고 또다시 실수할 가능성이 많은 존재인데 믿어주세요. 그래, 그럼 내 양을 치라. 그래, 그럼 내 양을 먹이라. 다시 믿어주시는 이 예수님의 사랑과 믿음에 힘입어서 그 주님을 배신했던 베드로가, 깊은 좌절과 영적 침체에 있었던 그가 다시 사명의 자리,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것이죠. 그 열쇠가 주님께 사랑 고백한 거였어요.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제가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것이 여러분의 심령의 회복의 열쇠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을 간절히 간구하는 그 통로임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라요. 성령 충만함까지 너무 거리가 멀고 이미 깊은 영적인 수렁에 빠져 계신 분 있으시다면, 답답함 가운데 왠지 모를 답답, 기쁨이 없는 오늘 고백하세요.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한다고 베드로처럼 고백하세요. 우리의 보잘것없는 사랑의 크기와 깊이를 주님이 그대로 다 받아주시고 다시 믿어주시고 다시 기회를 주셔서 여러분을 일으켜 세워주실 것입니다. 지난 5월에 한 청년이 긴급하게 신방 요청을 했습니다. 목사님, 꼭 저 좀 만나주시면 좋겠어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래서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가족의 핍박이 있는 거예요. 벌써 오랜 기간 이 일이 이어지면서 상황이 좋아지지도 않고 점점 어려워지고 있어요. 마음이 무너져서 찾아왔어요. 가족이야말로 정말 사랑할 대상인데 그 관계가 너무 힘든 거예요. 오히려 사랑하기는커녕 미워하는 마음이 자꾸만 드니까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사랑하지 못해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좌절하고 그 믿음도 흔들리고 주님과의 관계도 소원해지고, 그래서 찾아왔어요. 무슨 말을 어떻게 해줘야 할까 하다가 주님 주시는 마음이 있어서 나눴어요. 자매님, 지금은 억지로 용서하려고, 억지로 사랑하려고 하기보다는, 만약 이게 억지로 해서 해결될 문제라고 한다면 억지로 해야 되겠지만 지금 자매님의 상황에서는 도리어 자매님을 율법으로
올가매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생각해 보면 가족을 사랑한다는 기도를 하기는 지금 어려운 심정이지만 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주님을 사랑하게 해달라고는 기도할 수 있잖아요. 주님 사랑한다고는 고백할 수 있잖아요.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해달라고는 기도할 수 있잖아요. 주의 사랑을 부어달라고는 기도할 수 있잖아요. 사모님, 주님 사랑하시니까 우리 그 기도를 합시다.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해달라고, 더 알아가게 해달라고. 이 청년이 최근에 찾아와서 저에게 편지를 한 통 투척하고 슥슥 갔어요. 제가 일부분을 읽어드릴게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아무개입니다. 감사를 표현하라는 마음이 기도 중에 있었는데 그 방법이 편지 말고는 떠오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감사의 마음을 전하려 합니다. 목사님과의 두 번째 상담 이후에 계속해서 주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주세요라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솔직한 마음으로는 그 이후에 어떤 마음을 주실지, 어떤 순종을 원하실까 두렵기도 했습니다. 정말 어리석죠. 상황이 더 어려워지고 이해되지 않는 가족의 말과 행동에 분노만 쌓여가던 중 평소와 같이 기도하는데 가족을 생각하는 주님의 마음이 느껴져서 눈물이 났어요. 처음에는 주님 저 모르고 싶어요 하며 반항하려 했지만 너무도 크게 긍휼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이런 상황 중에도 가정을 깨고 싶어 하지 않으시는 주님의 마음, 상황보다 더 크신 주님을 바라보라고 하시는 마음에 저는 죽었음을 고백했습니다. 가족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졌어요. 이제는 억지로가 아니라 주님 주시는 마음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습니다. 상황은 여전하지만 제 마음이 달라져서 너무 감사한 요즘입니다. 여러분, 어찌할 바를 모를 때 주님께 사랑 고백을 하세요.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서부터 모든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요한일서 2장 5절 말씀에서도 그러나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그 사람 속에서는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참으로 완성됩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말씀도 지키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 사랑에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는 역사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아가고 싶어지고, 그래서 내 힘이 아닌 성령을 구하고 성령께 사로잡혀서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5절 6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음을 압니다. 하나님 안에 있다고 하는 사람은 자기도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과 같이 마땅히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처럼 마땅히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맥주 감사주일, 첫 열매를 드리는 신앙이 담겨있는 이 감사절, 여러분 무엇보다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고 주님을 향한 사랑을 고백하고 그 첫사랑이 회복되는 맥주 감사주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첫 계명을 물어보실 때 말씀하셨잖아요.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으뜸가는 계명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처음 계명이에요. 이 속에 말할 수 없는 기쁨과 감사가 담겨 있습니다. 사랑이 회복되고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셔서 특별히 어느 한때, 어느 순간만이 아니라 언제나 항상 성령을 갈망하는, 순간이 아닌 성령으로 지속할 수 있는 힘, 그 성령의 바람이 여러분의 심령에 계속해서 불어오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두 번에 나눠서 기도하고 성찬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혹시 막힌
정말 막힌 담이 있는 것 같은 심정, 답답함, 지속되는 문제, 영적인 눌림과 침체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 분들이 혹 계십니까? 도대체 뭘 해야 할지 모르는 분들은 오늘 주님께 사랑 고백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의 심령을 터치하셔서 여러분에게 회복을 주시기를, 여러분의 심령을 다시 새롭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성령께서 눈물을 주시면 그냥 우세요. 여러분 주님 앞에서 흘리는 눈물은 선물이고 은혜입니다. 내 완고함이 녹아내리는 축복입니다. 주님이 일으켜주시고 믿음을 더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뒤집어주셔서 있어야 할 곳을 살아갈 힘을 주실 것입니다. 주님 사랑을 고백할 때, 사랑을 고백할 때 당신과 교제하는 그 기쁨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을 향한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고 믿음이 뒤집히는 역사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회복되는 기쁨, 감사가 회복되는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기도하고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사랑합니다. 주여 사랑합니다. 주님 제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주여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여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는 성령 충만함을 간절히 구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간절히 구한다는 것은 목마를 때에 한 모금의 생수를 구하듯, 숨이 찰 때에 한 모금의 숨을 구하듯, 그러한 심정으로 시도 때도 없이 언제나 항상 구하는 것입니다. 주여 제가 다른 어떤 것을 구하지 않고 성령을 구하며 언제나 기도의 우선순위가 성령 충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약속하신 대로 충만함으로 사로잡아 주셔서 성령의 일이 일어나게 하시기를 원하는데, 성령의 바람이 내 안에 불어오고 우리 공동체에 불어오고 교회에 불어오고 이 땅의 청년 세대에 불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